안녕하세요. 연구TV 권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중 하나인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소식에 대해 백초희 씨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인데요. 여러 교육감들이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외고 자사고 학교장 및 학부모들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일반고로 전향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밝힌 상태고요. 여기에서 재지정이 무슨 말이냐면 외고와 자사고는 5년 단위 학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기존 점수에 미달되면 지정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지정 취소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므로 교육부 동의가 없는 한 바로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바로 확실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 또한 서울 교육감도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21일 서울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전국 외고 교장협의회도 외고의 일방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학부모연합도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22일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흥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여흥국제중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양쪽 여론의 대립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입장의 의견이 공감되기는 하지만 이 가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이상 백초희 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할 때 까먹었었는데 급하게 속보로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문희가 소개해주시죠. 그 연결고리에 백초희 씨 게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백초희 씨 게시판에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뭐 궁금한 것들이나 대학에 올라갈 때 궁금한 것들, 입시에 관해서 그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은 본이랑 연희가 그걸 취사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올라올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입시 정보까지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자료 올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질문도 같이. 네. 안녕. 안녕.